오늘은 병주 이중락 선생님의 그 논, 우락, 급, 행, 불행지, 제내의 불제외라. 즉, 근심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과 불행은 우리 속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물건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생이면 즉 유우락하고 무생이면 즉 역무우락하니 생자는 우리 생활 생명 그런 뜻이죠. 생명이 있으면 곧 근심과 즐거움이 딸려 있고 무생이면 생명이 없다면 즉 또한 무우락하니 근심과 즐거움이 없으니 계유우락은 생지 진리야오 사지 현상야라. 대개 우와 낙은 그 근심과 즐거움은 생지 진리야오 우리 생명체를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딸려져 있는 진리이고 계유우락은 대개 그 우와 낙은 생지 진리하오 그 생의 진리이며 우리 생명체에 딸려 있는 진리이며 사지 현상야라 일의 현상이다. 일을 하다 보면 다 거기에 근심도 딸려오고 즐거움도 딸려 있더라는 거죠. 인능 지차면 즉 필불이 자외지자로 위기우락하야 이 동요 아 방촌의리라. 사람들이 능히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곧 반드시 불이 자외 지자 여기 자자가 붙어 자자예요. 즉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을 가지고 위기우락하야 그 근심을 하고 즐거움을 삼아서 이 동요 아 방촌이라. 우리 동요라고 하지요. 움직일 동자 흔들릴 요자예요. 아 방촌. 우리 방촌은 마음을 방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흔들리거나 그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체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근심과 즐거움이 따라 있고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는 반드시 그 즐거움과 그 걱정거리가 딸려 있더라는 것. 그것을 알다 보면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서론이죠. 미득이 우하야 우이 지어 위축 불자정하고 여기 미득이라는 것은 아직 얻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아직 하지 못했거나 얻지 못했거나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그럴 때 미득입니다. 미득이 우하야 미득하여서는 근심해서 우이 지어 위축풀 자정하고 근심하고 근심하여서 위축 우리 위축된다 그러지요? 이거 위자는 시들 위자고 축자는 쭈그러들 축자예요. 그러니까 맥이 탁 빠지고 또 이게 움츠러들고 그 말이죠. 우이 지어 위축 불자정하고 근심하고 근심하여 위축하고 위축하여 스스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정이지요. 불자정이니까 스스로 안정되지 못하는 데에 이르르기도 하고 기득즉 낙하야 이미 그걸 얻으면 소원 성취하면 성공하면 기득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미득, 기득. 예. 기득즉 낙하야 기득을 하게 되면 즐거워하여 낙이 치여 탕음 불자제하니 즐거워하다 보니 불자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데까지 가는데 상황은 어떠냐면 탕음 탕은 방탕하다는 뜻이고요. 음자는 넘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음란하다 할때 음자인데 음이라는 것은 옆에 삼수변이 붙어 있지요. 무슨 의미냐면 그릇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해서 그릇이 넘치는 게 음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다 이런 것 나타낼 때는 보이지는 않는 선이지만 그 선을 넘었을 때가 음이지요. 탕이라는 것도 이게 띄우는 거죠. 뻥튀기처럼. 그러니까 기득을 하면 우리 득세라고 하죠. 득세에서는 즐거워하다 보니 방탕하고 음란해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니 유 불지 생지 도구야라. 그것은 다 생지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지도라는 것은 우락이 겸존한다는 얘기죠. 유생고로 지일용 일용간 이해 절신지 위 가우 가락이라. 유생고로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이 있기 때문에 일용지간에 즉 날마다 이해 절신지 자기한테 이그 이해와 이해가 절신 자기 몸에 아주 절절해서 가우 가락 즉 걱정할 만하기도 하고 근심할 만하다는 것을 알수 있더라 말이죠. 수연이라 그러나 가우자 미시 불위락이요 걱정할 만했던 것이 애시당초 즐거움이 되지 않음도 아니고 가락자 우미필 불위운이 즐거워할 만한 것들이 또 반드시 걱정할 만한 것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니 즉 근심과 즐거움은 항상 같이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우이 낙하고 걱정을 하다 보면 즐거워하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고 낙이 우하야 즐거워하면서도 걱정해서 요 불실 제 아지정이니라. 핵심은 불실 아지정 나의 발음을 잃지 않는 것을 요구될 따름이다 이거죠. 결국에는 세상엔 다 근심과 즐거움은 공존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사는 게 인간이고 생명체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거죠. 차, 여, 사친, 종형과 또 사친, 종형 섬길 사자예요. 어버이를 섬기고 종형 형님을 따라 형님의 뜻을 따는 것 따르는 것과 유자 생녀와 자식이지요. 생녀는 자녀니까 자녀를 두는 것과 여부 광하 양전과 그리고 저 광하 광자는 넓을 광자고 하자는 이게 빌딩이에요. 큰 대궐 저택 같은 집이니까 광하라는 것은 큰 건물. 그러니까 저 높은 건물과 양전 좋은 밭과 곤의 정식지 곤의는 곤룡포 같은 옷이니까 아주 화려한 옷. 정식은 지금은 이게 뷔페집 가면 솥단지를 여러 개 걸어놓고 같이 밥 먹잖아요. 옛날에는 제후라든지 군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솥을 크게 걸어놓고 세 발짜리 삼족 그 솥이라고 하잖아요. 솥정할 때 정립할 때세 발이는데 그 솥이 여러 개 놓고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극도로 잘 먹는 사람들 일이에요. 정식이라는 게. 정식지, 편신, 적의자. 몸을 편리하게 하고, 그죠? 좋은 옷, 따뜻한 옷 입으니까, 적의, 자기 뜻에 흡족히 하는 것들이. 수비, 성분지, 소준이나 비록 성분상에 보존된 것은 아니지만, 내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외물이에요. 그러나, 연이나, 인지 소원이 낙제 불과 어차하니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바여 원해서 즐기는 바가 무과어차니 여기에 진함이 없으니 너나 할것 없이 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있는 사친종용은 인간이 가져야 할 인륜이에요. 그 인륜과 또 인륜으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에요. 그것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것이고, 그 뒤에 열거한 광하, 양전, 곤의 정식, 이거는 또 외적인 욕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사람 저마다 타고나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윤리 가정을 이루는 일과 그 다음에 채우는 일두 가지뿐이더라 이거지. 인차이 유가우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걱정도 하고 가우이 낙 역무불제언이라 걱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또한 무불제언 여기에 있지 않은 게 없다 이거죠. 다그 속에 들어 있더라 이거죠. 오라 오락은 무이치하니 제오 우지 낙지지 여하이니라. 아 우락은 우와 낙은 무이치하니 두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오 우지 낙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우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우지예요. 그것을 걱정하고 낙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지자는 의자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의 여하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따름이더라 이거죠. 일단 거기까지 한 단락하고 제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다 보시죠. 유생이면 즉 유우락하고 무생이면 즉 역무우락하니 개유우락은 생지진리야오 사지현상야라 인능지차면 즉 필불이자외지자로 위기우락하야 이통요 아팡촌의리라 미득이 우하야 우이지여 위축불자정하고 기득즉 낙하야 낙이지여 탕음불자재하니 요불지 생지도고야니라 유생고로 지일용간 이해절신지 위가우가락의람 수연이너 가우제 미시불위락이요 가락제 오미필불위우님 우이 낙하고 낙이 우하야 요 불실 제 아지정이니라 자여 사친 종형과 유자생녀와 여부 광하양전과 고누이 정식지 편신적의제 수피 성분지 수존이나 연이나 인지소원이 낙제 무가어차하님 인차이 유가우하고 가우이 낙역무불제언이라 오호라 우락은 무이치하니 제오 우지 낙지지 여하이니라 그 다음 단을 보시면요. 우락은 정어 유 생지초하니 우와 낙은 정어 유 생지초 생명이 있는 처음에 정해져 있으니 그 말은 사실은 다 딸려져 있으니 그런 말이겠죠.
후룡 일력어 기간이 유소 가감냐라. 풀용 일력어 기간 그 사이에 인력으로 유소 가감 가감할 바를 두는 것을 용납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에는 우와 낙이 딸려 있지 거기다 내가 더하고 덜고 할 수가 없더라 이거죠. 군자 담당 진력어 기소 당비요. 군자가 마땅히 그 당위는 마땅히 해야 될 바예요. 자신이 해야 될 그 마땅히 해야 될 바에 진력할 따름, 힘을 다할 따름이고 이 어기소 부득위와 불가필자엔 그 부득위 하지 말아야 될 바와 불가필 이 필자는 기필할 필자예요. 기필할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는 즉 임지인이라. 임지라는 것은 우리 임의적으로 그런 말 쓰지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둘 것이다. 이거예요. 거기다 괜히 마음 쓰면 거기부터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인사 대천명을 이렇게 풀이하신 거죠. 사람이 누구든지 주어진 일이 있는데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요. 인지 소위 추구 행운자 풀이라니 사람들이 행운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뭐 샘플이 아니다 이거. 유자 2위 행이 인위지 불행자하고 어떤 것도 있냐면 자 2위 행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2위는 뭐뭐라고 여기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되 인위지 불행자하고 인자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기 스스로 자자는 자기 자신이고 인자는 남이에요. 자신은 행복하다고 여기는데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역, 유, 인, 위지, 불행이, 자, 이위, 행자, 아니 또한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도 있으니 참 멋지게 쓰셨어요. 연즉 그렇다면 행여 불행은 불소 다언니라. 그렇다면 행복과 불행은 불소 다언 말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을 따름이다 이거죠. 행불행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있다고요. 말로 행복하다 뭐 이렇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여 의돈이로되 이 이제 그 비교를 한 거예요. 부유하기가 의돈과 같으되 의돈이라는 사람 그 끝에 찾아놨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의돈과 같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미필 위행이에요. 그런데도 꼭 그 사람이 그만한 부유함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고 빈녀 백이로되 백이 숙제처럼 가난하더라도 이 미필 위불행이니 꼭 그 사람이 불행함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으니 이게 역사에 나와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자인 사람의 예를 들은 거예요. 인지 행여 불행지 불전제어 빈부 궁달이면 그러니 사람들이 행불행 행복과 불행한 것이 불전제어 빈부 궁달이면 빈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거고요. 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고 궁은 이게 세상에 나서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그 곤궁한 사람 아니 여기 궁은 궁색한 사람 달자는 현달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대통령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현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과 불행은 오로지
빈부궁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꼭 저게 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아. 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아. 이것만 자기가 알 수 있다면. 즉, 가여 공학이요. 그 사람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이 공부라는 게 참, 그래서 이게 선비는 가난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가난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분수 밖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찔찔거리고 다니진 않아요. 요리조리 재고 이득이 되고 한뒤 그걸 따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본분에 맞게끔 있는 그대로 할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남들이 볼때 빈곤하고 가난하게 볼수 있을진 몰라도 절대로 이 속에 가난을 뭐 요구하거나 가난을 권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의 의식이 있으면 함께 공부할 만하고. 너무 어렵나요? 가여 적도이라. 가히 그 사람과 함께 도의 경지로 갈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안자가 안빈낙도했다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짚어볼 수 있어요. 절대 그 가난의 그 논어에도 나와 있지만 안자의 그쌀 뒤집에는 여러 번 피어 있었거든요. 피어 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런 자리를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당대의 그 갑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행복한가요? 돈도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그 선을 넘었으면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지켜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지키는 사람을 또 지켜야 되고 해서 점차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이런 글을 읽을 때 그렇게 관점을 잡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보면 더 재미있어요. 불행이 행자는 이 불행한데도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삼순구식도 유운족이하니. 삼순구식이 뭔지 아세요? 순자가 열을 순자예요. 삼순하면 한 달이에요. 구식은 뭐예요? 아홉 번 먹는 거죠. 한 달에 아홉 번 끼니를 때운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유운족이하니.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족하다고 말하니. 누가요? 안자 같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예. 안 소왕이 불이 행제야. 그러니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안자가 편한 안자가 아니라 어디 안자예요. 어디? 예. 소왕, 갈왕자지요. 어디를 간들 불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맘먹는 사람은 왔다 갔다 나도 행복할 거 아니냐 이거죠. 행위 불행자는 남들이 볼때다 행복에 겨워. 아주 행복한 사람인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열정 구석도 역 부족이 아니. 아까 열정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드렸지요. 이게 열자는 나열할 열자고 정자는 소정자예요. 옛날에 귀족들의 등급에 따라서 세발 달린 소를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늘어놓고서 요리를 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정이라, 구석이라고 할때 아홉 구자는 최고 등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삼순구식의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매 끼마다 정말로 지금 말하면 호화 뷔페집에서 몇천만 원짜리 뷔페집에서 매 끼마다 먹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남들이 볼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여기면 역 부족이 아니. 그렇게 먹어도 이 사람은 부족해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 소왕이 불이 불행제야. 어디를 간들 불행함이 되지 않겠는가.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왕철 유언 치족하라기요. 무탐즉 우라하니. 그죠? 왕철은 이미 돌아가신 선배들이지요. 철인들. 이미 돌아가신 그 선배들 말씀에 유언, 치족하락, 족함을 알면 즐겁다라고, 즐겁다라는 말이 있고, 아니, 그 뒤까지 연결해야 되겠네요. 치족하락이요, 무탐즉 우라하니. 족함을 알면 즐거운, 즐거울 수 있고, 무탐, 탐하기를
힘쓰다 보면 근심한다라는 말이 있으니, 오호라 세쟁침무원이,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 길만을 추구해서 가고 있으니, 수능지차이 아너 소우제야. 누가 능히 이런 경지를 알아서 아너 소우제야. 자기가 만난 그 상황에 편안히 여길 수 있겠는가. 여기까지 한 더미 잘라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우락은 정어 유생지 초하니 불용 인력어 기간임 유속하 감열어 군자 탄탕 진려고 기소탕 위요 이 어기 소부득위와 불가필자엔 즉 임지인이라 인지소이 추구 행운제 불일하니 유차 이위행이 인위지 불행자하고 여규 인위지 불행이 자 이위행자님 연즉 행여 불행은 불소타언니람 부여 의도니루되 이미필 위행야요 빈여 백이루되 이미필 위불행야님 인지 행여 불행지 거기 이라고 제가 토를 달아놨죠? 인지 행여 불행이 불천재여 빈부 궁다리면 즉 가여 궁허기요 가여 적도 의리람 불행이 행자는 삼순 구식도 요운 초갸 요운 다시 얘기하네. 불행이 행자는 삼순 구식도 요운 초갸님 안소왕이 불위행제암 행이 불행자는 열정 구석도 역부족연임 안소왕이 불위 불행제암 왕철유언혼이 지족하라기요 무탐즉 우라하니 오호라 세쟁침무원이 수능지차이 아너소우제야 결론 부분으로 이제 도출하고 있습니다. 상작명경음 일절에 상자는 일찍이 상자인데 일찍이 명경음 즉 밝은 거울을 읊조린다라는 밝은 거울이라는 일절 절구 시한 수를 쓰셨는데 유활 유물 내 상조하니 물체가 다가오면 그대로 서로 비추어주니 거울이란 게 그렇지요? 연치 양 불간을 연자는 예쁠 연자 치자는 못생길 치자예요. 곱고 추함 이렇게 곱고 추함은 서로 따지지 않더라 이거죠. 간자는 간여하다 할때 간자예요.
연치가 서로 가녀되지 않더라. 맑은 거울은 그냥 예쁜 모습을 비춰주면 비춰주는 그대로, 추한 모습을 비춰주면 비춰준 그대로. 이거는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내 모습이 단정하게 딱 됐을 때 비추면 단정한 모습 그대로, 머리 헝클어진 채 그냥 비추면 헝클어진 그대로 비추더라 이거죠. 거울이 아니 너는 비추기 싫어라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건 뭐예요? 세상이 나한테 주어진 역경이 좋은 역경일 때는 좋은 역경대로 그대로 거울이 비추듯이 거기에 처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악한 상황에는 악한 상황대로 처해서 할 것이지 본 마음마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오심원 자약하니. 오심, 내 마음은 원래 자약하니. 자약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우희 태무단이라. 아까는 우락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운자를 맞추기 위해서 희자로 썼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근심과 기쁨은 태무단. 이 단자는 이게 끝단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양적 끝이 없더라 이거죠. 그럼 뭐요? 근심과 기쁨은 별 이유가 없더라. 근심이 닥쳐와도 내 마음은 자약, 태연자약이라는 말 쓰잖아요. 기쁨이 닥쳐와도 내 마음은 자약, 태연자약. 그런 말이에요. 우작 발민시의 왈. 또 발민. 이게 발민이라 해서 이게 고민할 때 민자예요. 고민을 떨쳐버림이라는 그런 시예요. 말하기를 남상 도 위로요. 남자의 넘칠 남자지요. 넘친 생각이 뭘까요? 내 분수 밖에 있는 생각입니다. 남상은 도 위로요. 도자는 한가 다만 그런 뜻이에요. 남상은 다만 누가 될 뿐이고. 누가 된다고 하지요? 누를 끼쳤다, 패를 끼쳤다 할때 누자예요. 지금은 중국어에서는 피곤하다는 말로 쓰이는데 누가 된다. 부명은 왕비신이라. 뜬 이름이지요. 뜬 이름이 뭡니까? 부질없는 명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밖에 있는 명예를 얻을 수 있거든요. 부명은 왕비신이라. 왕자는 이게 구부러질 왕. 구부러진다는 거 뭡니까? 바르지 못하다는 뜻이니까. 비신, 비자는 허비하다, 소비하다. 신자는 정신신이니까 헛된 명예는 정신만 소비하는구나. 이 부귀 공명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요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질타하고 계신 거죠. 그럼 방법이 있어요. 그죠? 청심이 생사하면, 요네 글자로 방법을 제시했어요. 청심, 마음을 맑게 하고, 생사, 일을 덜어나가면, 덜어나간다는 거는 나한테 닥친 일을 회피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저것 벌리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이거 걸려 못하고 저거 걸려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나씩 줄여서 하나로 이렇게 함축하면 내할 일을 올곧게 할수 있지요. 이게 마음을 맑게 하면서 일을 여기저기 펼쳐놓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깡통하게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 안으로 할수 있는 일로 줄여 나간다면 도처 견천진이라 하니. 도처는 이를 도자 고추자니까 이르는 곳마다 견천진, 하늘의 참됨을 볼수 있다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천진은 천진난만하다 그런 말이지요. 그 어린아이들 욕심 없이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울고 심심하면 심심하다고 짜증 부리고 그러잖아요. 천진난만함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맑고 일을 줄여나가다 보면 그 사람은 어디 간들 그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함을 볼수 있을 거다. 이 일을 닥쳤다고 근심하고, 저 일을 닥쳤다고 근심하고, 이 일을 닥쳤다고 좋아하고, 저 일을 당했다고 좋아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볼수 있더라 그러죠. 차계 터출 흉어기 유 불면 자가 당착자로되. 위 자가 당착자라 위 가추 가하니라.
이건 선생님 심경을 토로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대개 터출 흉억, 흉억은 가슴 속입니다. 내 속마음이란 뜻이죠. 속마음을 터출했다, 아주 펼쳐놨다, 펼쳐놔서 유불면 자가당착자. 그러다 보니까 자가당착을 했다라는 데서 면하지 못할 혐의점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위가추가하니라. 그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가괴가하니라. 부끄럽기도 하고 한스럽기도 할 따름이다. 겸사로 쓰신 말이죠. 평노우차야 아울러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서 이위 연연 징비 수성지지 하느라. 이것으로 연연 여생의 징비 수성, 그 경계하고 수칙의 바탕으로 삼으려고 하느라. 운은 논 우락 급행 불행지 재내의 불 제외하고 오른쪽은 우와 낙과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재내의 불제, 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물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논하고, 그죠? 유기의 불유인하니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난 지금 행복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거고, 난 지금 불행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한단 말이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다 이거죠. 유기의 불류인, 자기로 말미암는 것이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으니, 인지 내외 경중지별이면 사람들이 내와 외와 경과 중의 분별을 안다면, 그죠?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내면이고 어느 것이 가볍게 여겨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구별할 줄 안다면, 즉 차심 견정하야, 그렇다면 이 마음이 견고하게 청해져서 이 소위 처지자 작유 여지의리라. 소위 처지자, 그때마다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처지니까 대처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작작 여유 작작 그러죠. 여유가 있을 것이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작 명경음 1절의 유알 유물래 상조하니 연치향불가늠 오심원 자약하니 우희태 못하는 우작 발미시에왈 남상토 위루요 부명왕 비신이라 정심이 생사하면 토척견 천지니라니 자개 터출 흉억이 유불면 자가 당착제 위가괴 가하니라 평노구차야 이위연연 징비 수성지지하누라 우는 논 우락급 행 불행지 재내의 불 제외하고 유기 불유인하니 인지 내외 경중지 별이면 즉 차심 견정하여
이소이 처지제 자교 여지의리라.